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앞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앞에서 울 때도 갈 때도 혼자라는데 해님도 외로워서 그림자를 만들고 달님도 쓸쓸해서 별들과 속삭이는데 하물며 당신이야 다를까 사랑도 외로워서 둘이 하고 이별도 쓸쓸해서 같이 하는데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앞에서 정호승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로워서 결혼을 하고 그렇지만 외롭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삽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외로웠고 죽을 때도 외롭습니다.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연의 진리인 것을 아는 순간 그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외롭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로움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외로움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누군가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짜릿한 쾌감을 느낍니다. 외로워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덜 외로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혼자지만 그래도 내 안에 누군가가 있다면 그것이 진정 행복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앞에서 올 때도 갈 때도 혼자라는데 해님도 외로워서 그림자를 만들고 달님도 쓸쓸해서 별들과 속삭이는데 하물며 당신이야 다를까 사랑도 외로워서 둘이 하고 이별도 쓸쓸해서 같이 하는데 누가 뭐래도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앞에서 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외로움 앞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